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이 강원도 춘천시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위원회인 아기새둥지가 춘천시 근화동에서 강원도 협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출범식에서 마련된 특별 강연에는 명예위원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기새둥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